스테이시냐 위클리냐, 위클리냐 스테이시냐, 그것이 문제야. 소크라테스도 결정 못할걸? 나도 모르게 설득당해버렸네. 4세대 대표, MZ세대 대표, 벌써 3년차가 된 스테이시와 위클리입니다. 출구 없는 깜찍한 매력을 가지고 있죠. 못 나와 못 나와. 이번 컴백으로 바로 입덕 인정하게 만든 두 그룹, 키치 스테이시 대 반전 위클리. 당신의 픽은 누구? 이제 욕구보라고 해볼까요? 젊은 문화를 이끄는 스타가 되겠다는 의미를 지닌 스테이시. 안녕하세요, 스테이시입니다. 2020년 트와이스 작곡가로 유명한 미트 브라필이 쏘아올린 아이돌입니다. 짜잔! 어서오세요! 6센터의 6비주얼, 완성형 아이돌, 중독성 강한 음악, 틴 프레쉬 컨셉 조합은 말 그대로 완벽했습니다. 대박친 A7을 보면 알 수 있죠. 음색이며 비주얼이며 실력이며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 이번 컴백으로 4연속 히트를 치고 말았죠. 사랑을 위해서라면 두려움 없이 달려가겠다는 메시지를 담았는데요. 사랑에 빠진 저돌적인 모습과 에너지 넘치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스테이시만의 틴 프레쉬 장르도 거침없이 표현했죠. 그간 발표한 곡들에 비해 업그레이드된 모습, 음악적 성장과 변화가 눈길을 끄네요. 주춤주춤하는 포인트 안무는 또 어떻고요. 6인 6색 개성을 살린 헤메코도 완벽 그 자체. 어떻게 매번 리즈 경신하지? 컴백 후 첫 음방 1위 더쇼 이가나. 웃기고 귀여웠지만 짱짱한 라이브 실력에 한 번 더 치게 만들었습니다. 공중파 첫 1위 하며 4세대 대표 선두주자로 존재감을 입증했네요. 찐 라이브 천재들 역시 믿고 있었다고. 매일 새롭고 특별한 일주일을 선사한다는 위클리. 이번 주는 위클리! 안녕하세요, 위클리입니다. 7명의 멤버가 유일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세계관을 구축하고 있죠. 데뷔 때부터 청량 감은 케이팝의 한 줄기 희망, 코리안 하이트 감성을 너무 잘하는 킹크러쉬 컨셉 아이돌입니다. 예쁘다. 애프터스쿨만 봐도 10대의 정체성을 녹여 위클리스러운 타이틀곡을 보여줬는데요. 그렇게 입소문을 타면서 뮤비 조회수가 무려 1억 뷰. 풋풋하면서도 순수해. 근데 자유분방하면서도 매력적이야. 들을수록 추억 돋기까지. 나만 알고 싶은 플레이리스트도 맞네 맞아. 위클리를 만나보니 매력이 괄괄괄. 이번 컴백은 좀 달랐죠? 코리안 하이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강렬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벤 파라는 와라의 뜻을 가진 스페인어로 거침없이 나아가는 위클리를 따라 어둠을 뚫고 오라는 당당한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그동안 보여주지 않는 컨셉과 함께 독창적인 세계관을 확장시켰는데요. 행성의 성주로 각성해 위기에 빠진 태양계를 지켜내는 내용을 뮤비에 담았습니다. 성수, 강렬한 컨셉의 첫 도전, 예상치 못한 위클리의 반전입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퍼포먼스며 업그레이드된 비주얼이며 말해 뭐해. 0.1초 컷으로 입덕하게 만든 4세대 대표 그룹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느 쪽으로 입덕하시겠어요? 이제는 인정하세요. 지금 흥얼거리고 있잖아요. 팔색조의 매력으로 팬들 홀려버린 스테이시와 위클리, K-POP 대표 걸그룹의 미래가 정말 기대됩니다. 우리 다 같이 지켜보자고요. 그럼 지금까지 요고보라고 했습니다.